수혜자냐 피해자냐, 저만한 수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저보고 어떤 분들이 의리 있다 이래 얘기하시던데요. 그 저 정도 수혜자가 저만큼 수혜받은 사람이 그 정도의 의리도 안 지키면 인간이 아니죠.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지지를 표방하면서 두 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2003년 4월 보궐선거, 2004년 총선 두 차례 지역구에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를 내세우고 당선된 유일한 후보입니다. 젊은 나이에 정계 입문 5년 만에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당선되었고요. 40대 젊은 나이에 보건복지부라는 큰 부처의 장관을 1년 4개월을 지냈습니다. 제가 가만히 놀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만큼 이 참여정부로부터 소위 세속적 기준에서 이렇게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은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의리가 있어서 또는 충성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저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 경호실장 이런 거는 좀 과장된 거고요. 사실은 과장된 거고, 저 나름으로 그 참여정부의 탄생과 더불어서 정계 입문한 사람이고, 이 정부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큰 출세의 기회를 얻었던, 세속적 기준에서 그런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이제 참 어느 국민도 납득을 못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6개월 후에 퇴임하실 분이잖아요. 다시는 출마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가 임박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참여정부 심판론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돕니다만, 실제 선거 전에 임박하게 되면 이것이 미래 선거라는 것은 국민들 누구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제가 친노 후보라고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의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친노 후보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의 보직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회장님으로 치면 그 밑에서 이사 정도 하고 있었던 임원 아닙니까? 참여정부를 주식회사로 한다면 이제 창업하려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또 유시민 노무현과 결별선은 이렇게 생각을 알아주시고요. 그 한 회사를 말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 혹은 뭐 참여정부를 꾸려온 젊은 임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텐데요. 이제 앞으로 그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내 회사를 이제 창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보직에서 과거 스스로 부여했던 보직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규정하시는 친노 뭐 이런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제가 제 목소리로 제 발로 서고 제 목소리를 내고 저의 비전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않을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어떤 가치의 실현이 아니고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출마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경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돕기 위해서 출마한다? 세상에 남을 돕기 위해서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가 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죠. 가보다가 아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안 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자선을 도모하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고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예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러는 저 친구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나와서 불쏘시개 역할, 말하자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 해주고 들어가면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다 기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근데 왕왕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 특히 케냐 같은데 그런 선수들이 많은데 페이스메이커로 나서서 이제 우승 후보를 끌고 가다가 자기는 힘이 남아가지고 우승 후보는 힘이 쳐져서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달려가고 꼬리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페이스메이커로 나선 선수가 처음부터 자기는 페이스메이커 노릇만 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삐다가 힘이 남으면 그냥 달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할 겁니다. 그 세상은 그런 것이고 인생도 삶도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뭐 이건 너무 노골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목표는 제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러나 이것이 최선의 목표이지만 추구하는 최선이지만 가다가 보면 국민의 뜻이 그것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 명백할 때 그럴 때는 유사한 정책 비전을 가진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사선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1등하는 운명이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을 보지 않고 출마한다면 무슨 신이 나서 선거운동을 하겠으며 자기의 비전을 개발하겠습니까? 매우 긴장되죠. 그래서 다른 후보님들이 긴장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긴장하셔서 더 열심히 하시고요. 다른 후보님의 캠프에서 함께 뛰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또 지지자들 모두 1등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 되는지 모르겠다. 이 후보가 출마하면서 출마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 그런 묻는 게 결례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까칠하지 않게 대답 드렸습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이런 정도로 해주시죠. 우승의 야망을 품은 페이스메이커. 이 제가 뭐 꼭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니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게 쓰실 거라니까. 네.